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내 직업편 16강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공부하실 준비, 마음의 준비 다 하고 오셨죠? 왜냐하면 이번 시간에는 좀 문법적으로 어려운 사항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네, 어렵더라도 우리 쉽게 생각하면 다 쉬울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되는 거 부정과거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직설법 과거라고, 단순 과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능법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같은 경우에는 조건법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 네, 스페인어로는 이제 condicional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게 되면 그냥 뭐 부정과거든 조건법, 뭐 이런 가능법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동사 변화만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어떨 때 쓰이는지만 잘 기억해 주게 되면은 네, 그냥 단순한 암기를 통해서 그냥 쉽게 접근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요. 자, 이번 시간 첫 대화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Quanto tiempo 하게 되면 얼마나의 시간을 trabajo? 여기 바로 등장을 하고 있죠. 네, 아래형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로 이렇게 변화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주어일 때는 오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된다. 아니죠. 이거는 3인칭이 되겠습니다. 네, 내가 주어일 때 어떻게 변하죠, 여러분? 네, 에로 변한다라는 거, 네, 헷갈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시간을 얼마나를 후아니 일했니? 네, 페리오디스타. 네, 페리오디스타 하게 되면 기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자로서 후아니 얼마나 일했어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Más o menos, da, más o menos 등장하고 있죠? 대략적으로 20 años. 네, 이게 más o menos가 약 대략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20년 정도 일했고, vivió. 네, 지금 비비르 동사, 이르 동사일 때는 또 3인칭이 이요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 Mucho tiempo, 많은 시간을 해외에서 보냈다라고,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Quiero ser periodista. 나도 기자가 되고 싶어. Los periodistas tienen que conocer a muchas personas diferentes.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자들은 tener que 동사원이 오랜만에 나온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뭐뭐 해야 한다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conocer, 알아야 되는데, 네, 사람이 등장했기 때문에 saber 말고 conocer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다른 많은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의역을 하자면 그냥 diverso처럼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Para ser periodista, 이렇게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uno tiene que escribir bien, también, 또한 이제 한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uno는 그냥 una persona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una persona. 네, tiene, que escribir, 잘 써야 된다, 라는 표현으로 또 tener que 동사원형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먼저 우리 입을 풀고 가보도록 할까요? 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R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R을 해주실게요. 시작. más o menos 20 años. Vivió mucho tiempo en el extranjero. Para ser periodista, uno tiene que escribir bien. 네,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해주셨고요. 다음 대화문으로 넘어가서 A qué se dedica tu hermana?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요거 요 질문 우리 또 알고 계셔야 되는 이번 시간의 핵심 문장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주제가 직업이기 때문에 직업이 뭐예요? 어떤 일 하세요? 라는 표현으로 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dedicarse가 원형이에요. 그래서 어디 어디에 헌신하다, 종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의 여자 형제가 어디에 종사하니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거 간단하게 바꾸자면 무슨 일 하냐고 물어볼 때 그냥 que hace라고 바꿔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도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런 표현 많이 하죠. 그래서 너의 여자 형제 뭐 하시는 분이니? 이렇게 que hace를 간단하게 써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는 직업이 뭐니라고 할 때, 이제 cuál es tu 패턴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Cuál es tu? 하게 되면 우리 떠올려야 되는 게 네, 이름 표현할 때 ¿Cuál es tu nombre? 사용했었는데 nombre 자리에다가 그냥 profesión 넣어주면 돼요. profesión 하게 되면 직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ocupación도 직업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어느 것이 너의 직업이니라고 ¿Cuál es tu 패턴을 써서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여기도 거꾸로 써버렸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우리 한세 가지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겠네요. 직업 물어보는 거. 첫 번째 문장 뭐라고요? 네, 여기 나와 있듯이 ¿A qué se dedica? 이 표현이랑 뭐 하시는 분이세요? ¿Qué haces? 그쵸? ¿Qué hace? 라고 중칭으로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또는 ¿Cuál es tu profesión? 또는 ¿Cuál es tu ocupación?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 직업 묻는 문장 정도는 우리가 스페너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Trabajo, 내가 일했어요 라고 오에 악센트가 찍혀져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과거 동사구나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죠? 내가 일을 했었는데 en una agencia de viajes, 네, 여행사에서 일을 했었다. Agencia 하게 되면 에이전시가 되는 거죠. Hasta, 언제까지? El año pasado, 네, 지난해까지 내가 여행사에서 일을 했었다. Ya no trabaja ahí? 거기서 이제 일을 안 해요? 라고 물어보죠. Ella dejó, trabajo 라고 했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 은근히 되게 헷갈리죠, 여러분? 맞습니다. 저도 헷갈리네요. 네. 이렇게 trabajé 라고 해야지 내가 일을 했던 거고요. 그쵸? 그리고 trabajo 라고 해야지 오로 끝났을 때 이제 3인칭의 일을 했다라고 과거 표현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네, 이거 지금까지 저도 헷갈리는 거 보면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처음부터 확실하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나중에 안 헷갈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ella dejó, 그녀가 그만뒀어. 네, trabajar, 일하는 것을 그만뒀다. Para dedicarse. Dedicarse 원형 등장하고 있죠? A sus hijos. 자녀들에게 지금 헌신하기 위해서, 즉, 자녀들을 돌보는 데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서 이제 일하는 것을 그만뒀다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문장에서는 직업이 뭐예요? 어떤 일 하세요? 라는 핵심 문장을 일단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대화문에서 Me duele mucho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네, 얘 같은 경우에는 또 돌레르세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프다라는 제기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많이 아픈데 어디가 아프대요? 까베싸 하게 되면 머리가 돼요. 머리가 많이 아픈데 왜냐하면 어제 에스투디에 무추 내가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에로 나와야지 내가 주어가 된다라는 거, 네, 잘 기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빠사스테 하게 되면 네, 맞아요. 아르 동사는 또 아스테라고 변할 때 이건 뚜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가 보냈니? 라노체 신도르밀 자는 거 없이 보냈니? 밤샜어?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Te pasa, a preparaste. Preparaste 마찬가지로 are 동사로 aste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네, 너가 주어가 되는 거죠. 너가 준비를 했니? 라는 거죠. Para el examen de ciencias 하게 되면 ciencias는 네, science 과학이 되겠습니다. 이 과학 시험을 위해 준비했니? Sí, 맞아. Quiero sacar buenas notas. 네, sacar 동사 요즘에 많이 등장하고 있네요. 네, sacar는 꺼내다라는 뜻이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직역을 하자면 nota라는 거는 어떤 메모, 노트가 될 수도 있지만 점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점수를 꺼내는 거, 그냥 받는 게 되겠죠.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길 원한다. En ciencias, 그쵸? 과학에서. Quiero ser científico 하게 되면 científico는 과학자라는 네, 그런 명사가 되겠고요. O ingeniero 하게 되면 네, 딱 봐도 엔지니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엔지니어나 아니면은 과학자가 되고 싶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Una persona con tu talento, talento 하게 되면 말 그대로 talent가 되는 거니까 네, 그냥 재능이 되는 거죠. 네,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어디였죠, 여러분?
여기였습니다. 네, 탤런트 하게 되면 이거 재능이었죠. 너와 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puede tener éxito. 네, tener éxito 하게 되면 이거는 성공을 가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성공하다라고 의역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성공할 수 있어. En muchas profesiones 하게 되면 네, profesión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직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같이 재능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많은 직업에 있어서 굉장히 성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되겠습니다. 네, 이 문장 굉장히 뭔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얘기해주면 굉장히 큰 네, 어떤 칭찬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나로 한번 우리 주어를 바꿔볼까요? 네, 우리 모두의 얘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요. 실제로 지금 스페인어 공부에 열정을 갖고 이렇게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무슨 일을 하셔도 정말 다잘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를 주어로 넣어가지고 Tengo éxito.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게요. Tengo éxito. En muchas profesiones. 네, 또는 En mi profesión 하게 되면 나의 직업에 있어서 나는 성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아예 현재 형태로 딱 이렇게 마무리되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Donde comiste ayer a mediodía? 너 어제 정오에 뭘 먹었어? 네, este로 변하고 있는데요. 자, er, ir 동사는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과거 형태일 때 이렇게 아스테는 아르 동사였고요. 이스테로 가게 되면 뚜에 이제 과거 형태가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안과 나는 꼬미모스 먹었어. 네, 맞아요. 이렇게 이제 아르, 에르, 이르 모든 동사 형태의 주어가 우리일 때, 즉 1인칭 복수일 때는요. 이렇게 현재형이랑 과거 단순 형태가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때에는 그냥 상황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시제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후안과 내가 점심을 먹었는데, en casa de Pedro, 페드로의 집에서 먹었어. 그는 nos 우리를 네, 초대를 했다라고 우로 끝나고 있죠. A comer를 먹는데, 근데 먹는다라는 이 comer 동사가 단독으로 쓰이게 되면은 네, 점심 먹는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죠. A la española 하게 되면 스페인식으로라는 뜻이에요. 네, 이거 특이하죠. 그래서 만약에 쿠바식으로 하게 되면 A la cubana 이런 식으로 음식의 어떤 조리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Él es un buen cocinero. 그는 좋은 요리사야, 훌륭한 요리사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맞아. Él piensa tomar un curso de cocina en Francia. 그가 지금 생각하는 중인데, tomar un curso 하게 되면 어떤 코스를 take하다, 그래서 취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코스를 밟다라는 뜻으로 한국어적으로는 의역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요리 과정을 밟을 생각에 있어. Y va a estudiar 공부할 것인데, francés, 불어를 공부를 할 거다. Desde la próxima semana, 다음 주부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네, 그 다음 5번 대화문 가보도록 할까요? Sabes que ER을 알고 있니? El primo de Fernando es profesor 라고 하면서, Fernando의 이 사촌이 교수인 것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Sí, enseña matemáticas. 맞아. 수학을 가르쳐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즉, 수학 선생님 하게 되면 그냥 profesor de Matemáticas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되세요. 마찬가지로 뭐 영어 선생님이다. Profesor de Inglés. 네,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죠. Él se casó con una profesora de química. 자, casarse 등장하고 있는데요. casarse 같은 경우에는 네, 결혼하다라는 뜻입니다. 제기 형태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가 결혼을 했는데 química 화학 선생님이랑 결혼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Cómo se conocieron ellos? 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도 se가 지금 상호의 se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문맥상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다라는 건데 그들이 안다라는 거죠. conocer 동사. 근데
그들이 어떻게 알아? 라고 하게 되는 의미 자체가 그들이 서로 어떻게 아냐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상호의 세를 집어넣은 거죠. 명백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랬더니요. 네, 맞아요. 일단은 우리 에르 이르 동사에서 세 빼고요. 네, 이에론 이렇게 변하게 된다라는 거. 아르 동사에서는 아론 이렇게 변하죠. 그리고 에르 이르 동사에서는 이에론으로 변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율레 프레젠테. 내가 그를 소개시켜줬어. 아, 에사 프로페소라. 아, 그 여 선생님에게 엔미 피에스타 데 쿰플레아뇨스 내 생일 파티에서 로스 도스 그두 사람은 세 에나모라룸 프론토 곧 금방 사랑에 빠졌다라고 사랑에 빠지다라는 표현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푸에 운 플레사 차토라고 네 우리 소세타 발음 오랜만에 한번 살려서 발음을 해봤어요. 자 플레 차또 하게 되면 내 발음이 은근히 근데 별거 아닌데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플레차또. 다시 한번 플레차또.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사랑 뭔가 이렇게 우리 한눈에 반하는 거 있죠? 그런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특이하죠? 그래서 그거가 뭐뭐였다. 네, 바로 얘 같은 경우에는 세르 동사 그리고 이르 동사의 과거 표현이 똑같아요. 네, 특이하죠. 이르 동사, 세르 동사가 둘다 과거 동사가 단순 과거일 때 똑같다라는 것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qué quieres hacer en el futuro? 또 미래에 뭘 하길 원하니?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Sé. 내가 안다라는 거죠. Hablar español e inglés. 여기 에로 변하고 있는 사실은요. 원래 이로 가는 게 end라는 의미죠. 근데 이 inglés 하게 되면 이 이라는 소리가 겹치기 때문에 그리고라는 말도 잘안 들리고요. 또 inglés 할때 이도 이게 뭐지? 한 단어인가?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에로 바꿔준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예전에도 우리 초기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내가 영어랑 또 스페인어를 말을 할줄 알아. 아시게 그래서 그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Quiero ser intérprete o traductor 하게 되면 나는 통역사나 번역사가 되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Tienes habilidades para los idiomas. 아, habilidad 하게 되면 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는 이제 언어에 있어서 언어에 있어서 그쵸? 언어를 위해서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색하니까 있어서라고 의역을 해보면서 너 언어에 있어서 굉장히 재능을 가지고 있구나. 재능을 Pero tienes muchas cosas que aprender. 너 그런데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할 많은 것들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래도 통역사, 번역사가 된다라는 게 단순히 언어만을 잘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식과 상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인 거죠. Tienes razón 하게 되면 너가 이성을 가지고 있다,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너의 말이 옳아, 네 말이 일리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고요. Ayer, 어제, hablé. 내가 얘기를 했어. 네, 에소. 그거에 대해서, con mi profesor de español, 나의 스페인어 교수님과 함께, me dio. 아, 나에게 다르 동사가 되겠습니다. 주다. Buenos consejos. 네, 좋은 그런 조언들을 주셨어. 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죠. 네, 다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 동사 변화를 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사 변화 자체를 이제 불규칙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따로 다 암기하시는 수밖에 없는데요. 불규칙이라고 하더라도 끝에 규칙의 어미를 또 비슷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너무 또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끝나고 나서 저는요, 정말로 네, 단순 과거 동사 변화 정도는 아르, 에르, 이르. 네, 결국에는 아르 동사, 에르, 이르 동사 묶어서 동사 변화쯤은 반드시 꼭 반드시 유창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 또 직업들이 여러 가지 많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의 직업을 또 스페인어로 찾아보시는 네,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차오!